안녕하세요, 최텐도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제보가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 2에서는 이상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한 시청자의 제보로 중력이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자가 일렬로 쌓이고는 있으나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음 제보입니다. 항상 우리를 신경쓰이게 만드는 이 가시들, 우리를 항상 신경쓰이게 만드는 이 고드름들. 왜 클리어만 하게 되면 아무렇지 않아지는 걸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현상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덩쿨이 분명 위에가 뻐근 플라워처럼 생겼는데 이빨을 갖고 올라가고 있으나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번엔 물속에 있는 마리오입니다. 인간은 보통 최대 1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물속에 본인이 있고 싶은 만큼 아주 오랫동안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마리오를 보시면 주변에 공기 거품이 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마리오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벌써 1분이 지났네요. 과연 마리오는 물고기일까요? 이너일까요? 사건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만 갑니다. 이상한 마리오의 세계입니다. 다음은 가시기둥입니다. 분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시에 찔려야 정상인데 마리오는 절대 가시에 찔려 죽지 않습니다. 몸속을 통과하는 이상한 슈퍼마리오 메이커 2의 세계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슈퍼마리오를 그렇게 잘 죽이던 가시기둥들이 어째서 거북이들은 죽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2명 인간일까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적에 보시면 쿠파 주니어 피에로가 있습니다. 쿠파 주니어 피에로는 보시다시피 마리오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리오를 타도 마냥 좋아하고 웃고 있죠. 기분이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얘가 왜 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까요? 얘가 화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얘에다가 적을 태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있습니다. 마리오한테 부셔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적을 없애주면 다시 또 행복한 피에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적일까요? 이상한 슈퍼마리오 메이커의 세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을 먹게 되면 어떠한 적이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해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거대 개미병들은 해칠 수가 없는 걸까요? 얘네들은 별보다 더 무적인 걸까요? 알 수 없는 슈퍼마리오 메이커의 세상입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이외에도 신기한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